안녕하십니까. AL그룹 정기공채 지원자 정재훈입니다.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였고. 자기소개는 그만해도 돼요.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니까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. 재훈 씨라는 사람에 대해 알려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대답해줘요. 재훈 씨는 언변도 좋고 친화력이 있는 편이네요. 아, 재훈 씨 태어난 시간이 몇 시예요? 아, 새벽 6시라고 알고 있습니다. 6시. 자기 이름 한자로 쓸 줄은 알죠. 아, 요즘 영어는 잘하는데 상식이 부족한 친구들도 많아서. 아, 그럼요. 저 한자 2급도 있습니다. 그럼 여기에 직접 써볼래요? 고생했네. 근데 인사팀장 면접이 따로 있었나? 나 땐 없었던 것 같은데. 그니까. 야, 근데 그 인사팀장이라는 사람이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닐까? 너 뭐 잘못 먹었냐? 아니, 솔직히 내 스펙으로 니네 회사 서류 합격할 수가 없거든. 그렇지. 맞네. 그 사람이 사심으로 합격시켰네. 아, 야, 혹시 한자 이름이랑 태어난 시간이랑 그것도 나랑 그 궁합 보려고 적어달라 그랬나? 야, 너 그거 적을 때 무슨 펜으로 적었어? 빨간 펜. 왜? 불길하잖아. 우리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. 너 회장 딸 사고로 죽은 거 알지? 그때 이후로 회장 일가가 이상한 무당말을 철석같이 믿는다. 야, 그런 걸로라도 합격했으면 좋겠다. 아이고, 이 회사 입사하면 내가 크게 한번 쏠게. 새끼. 합격이라고? 안녕하십니까. 오늘부터 광고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게 된 정재훈입니다. 그래. 아, 재훈 씨 자리는 저기야. 당분간 급한 업무 없으니까 대기하면서 분위기만 맞춰. 네. 안녕하세요.
심장보다 높이 들어요. 죄송합니다. 아니, 감사합니다. 이거 제가 세탁해서 드릴게요. 재훈 씨 지금 일 없죠? 일거리 줄게요. 자료실 가서 여기 리스트대로 서류들 좀 찾아줘요. 제가요? 다 정리해서 챙겼음. 가지고 올라가요. 예? 아, 아직. 근데 거의 다 챙겨갑니다. 그럼, 마저 하세요. 내일 새벽이죠? 준비는 다 끝났어요. 그럼 미리 그쪽으로 모시겠습니다. 정재훈 씨 쪽도 틀림없는 거죠? 문제 없어요. 여자친구냐? 전화를 몇 번을 하네? 야, 너 어디야 지금? 집. 스터디 사람들이랑 만나서 한잔하고 왔지. 왜? 내가 회사에서 먼저 봤는데 말이야. 그 인사팀장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. 야, 내가 말했지. 그 사람 이상하다니까. 아니,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고. 아무튼. 뭔가 찝찝하니까 뭐든 조심해라. 알았지? 아, 잠깐만. 엄마도 참. 야, 이따 전화할게. 전화봐. 여보세요? 야! 엄마 뭐 이런 것까지.